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6월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 바라보면 좋을지 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모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종목 공개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공개될 종목은 이제 제노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설립이 좀 됐고요. 201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등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을 하고 제조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 메디칼 장비 쪽이 CARM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가 41%, 또 이제 치과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시티 장비 등등에서 24%가 거의 주력 장비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메디칼 쪽,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쪽 이렇게 장비를 여러 개 공급을 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노레이가 이제 그런 기업이더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주요 주주는 박병욱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약 30%를 가지고 있고요. 원익 그로스 챔프라고 해서 PF 이제 물량입니다. 약8%그 다음에 우리 사주가 2%로 지금 현재 경영권이나 이런 지분 구조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2019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 2018년도 대비했을 때약20% 이상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상 실적입니다만 매출액은 680억 영업이익이 135억 정도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2018년도 실적은 매출액이 560억에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단을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20%전후에 어떤 움직임으로 성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아마 전년 동기에서 비교를 좀 해보시면 영업이익으로 볼 때는 아마 비슷한 수준이 나왔을 겁니다. 매출액은 한 125억에 영업이익 20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의료기기 업종을 좀 보실 때는 조금 한 가지 이해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고객사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병원 쪽입니다. 특히나, 이제, 큰병 같은 경우는, 뭐. 장비를 내가 판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 정도 병원의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책정과 집행하는 과정에 약간 시차가 있는데 보통 3월 달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의료기기 장비 업종을 보실 때는 1분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이익이 지금 증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충분히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2분기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 측면에서는 2분기, 3분기 가면 갈수록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료기기 섹터에 관련된 실적이 잘 나온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환율이 많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지금 분명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공사 같은 경우는 또수출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들 우리가 환율과 함께 연동해서 분명히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적인 부분이 분명 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 재무상태표에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때 분명히 더 우호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노레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차트를 보면서 가계적인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동사 일단 주가 흐름을 보시면 5월달 일단 흐름은 좋지가 않았는데 5월달 대부분 종목군들이 좋은 기업이든 아니든 아마 주가 분명히 내려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 지금 국면이 아마 바다가 지금 다지고 있는 국면은 아닌가 분명히 작년 2018년 연초에도 분명히 바닥을 가졌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차적으로 25,000원 라인입니다. 25,000원은 지금 올해도 벌써 3번 정도 이렇게 고점을 만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25,000원 자리를 분명히 넘어 주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 밸류에이션은 PER 8배입니다. 류기기 업체들이 보통 잘나갈 때는 30배, 4 0배까지 받고요. 낮아도 15배 정도. 근데 지금 8배니까 상당히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25,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아마 주가는 그 다음부터는 이국면에서 아마 거래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라인은 제가 19,000원 라인을 잡아드릴 겁니다. 19,000원 라인은 지금 현재 이국면입니다. 일단은 가장 최근 저점 자리였던 2018년 12월인데요. 이 국면을 지금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아마 수익은 크게, 손실은 적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모 전문가의 제노레이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보람 전문가의 종목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아, 어, 저는 임플란트 관련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디오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져온 부분들이 있고요. 어, 사실 1분기에 주가 상승률이 좀 좋았던 업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임플란트 이제 관련주였습니다. 어,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좀 유효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플란트 업체들이 최근에 진출을 하고 있는 곳들이 뭐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대만이나 멕시코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디오가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 대만이나 멕시코 등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워낙 큰 부분들을 많이 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절개가 불필요하게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을 통해서 어 많이 최소화시킨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1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20% 이상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가속화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수출 쪽만 보면 매출액만 놓고 보면 해외 수출에서 전년 동기 대비로 한40% 이상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이제 수출국으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 이란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란 쪽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철수를 하면서 영업 매출액 같은 경우 한10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 부분은 꾸준히 이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임플란트 업체들 쪽에서 사실은 뭐 분석회계 관련된 이슈가 어, 불거졌었습니다. 이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매출액으로 크게 뭐 많이 잡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매출채권을 회수를 하지 못하면서 대손충당금이 많이 잡히게 되면서. 어, 4분기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이슈가 대부분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 충당금이 충분히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d 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형 병원 건이 있습니다. 지금 한 상반기 동안 여덟 건 정도 이제 계약을 한것 같은데 올해 몇표치가좀 30건이고요. 아직 뭐 22건 정도 남아 있고 한건 계약할 때마다 병원당 연 매출 10억이기 때문에 올해 30건을 모두 채우게 되면 300억 원 이상 어, 나오게 될것 같은데 미국 대형 병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매출 채권의 회수된 회수권에 대해서 불안감은 없을 것이다. 회수가 상당히 잘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뭐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슈들은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3만 천원대가 손절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일단 한 4만 2천원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뭐 퍼가 한 22배 정도 실적적으로 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가이던스에 대해서 대형병원 수출권이 잡히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면 일단은 4만 2천원까지는 좀 무리 없이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4만 2천원까지 한번 지켜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모 전문가의 제노레이, 그리고 주보람 전문가의 디오, 어,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모두 치과 관련주예요. 두 분이 좀 요즘에 이가 안 좋으신가 싶어요. <laughs> 자, 제노레이와 디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 제가 그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말씀드려야지 왜 앞에 우리가 문자를 보내야 되는지 를 <laughs> 설명이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가한 20분쯤 혹은 25분쯤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데에서 막 종목을 고르더라도그 네.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거의 못 골라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 25분 이후에 보내주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이게 정말 보지도 못하고 어.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생방송 시작하는 4시부터 빠르게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상당히 빠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이재모 전문가와 주보람 전문가였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뵈야 되겠죠?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내일도 다시 찾아뵈니까요. 내일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